드럼 세탁기 사용 설명 영상입니다. 드럼 세탁기를 사용하기 전 제품 옆면에 붙어있는 퀵가이드 앞페이지를 꼭 확인하세요. 페이지엔 제품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주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내용을 동영상으로 시청하고 싶으시다면 제품에 부착된 QR코드를 찍어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옷감을 색깔별, 크기별, 소재별에 따라 분리해 세탁해주세요. 수건, 스웨터 같이 먼지가 많은 빨랫감은 한 번에 모아 따로 세탁하면 이염과 옷감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탁통에 약 60% 정도를 채워 세탁해주시면 세탁물의 유동이 좋아져서 빨래가 효과적으로 잘 됩니다. 이불 같은 큰 세탁물은 꼭 이불 코스를 사용하여 말거나 개지 말고 한 장씩 따로따로 세탁해주세요. 세제는 일반 또는 드럼 겸용 세제가 아닌 드럼 전용 세제 사용을 추천합니다. 세제를 많이 넣거나 일반 세제를 사용할 경우 거품이 많이 발생해 세탁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사용해도 충분히 빨래가 잘 되니 세제는 적당량만 넣어주세요. 유연제는 넘치지 않게 기준선 이하로 넣어주세요. 세탁 전 세제와 함께 섬유 유연제 칸에 부으면 헹굼 시 자동 투입됩니다. 고농축 또는 점성이 높은 유연제는 물에 희석해 사용해주세요. 코스 및 옵션을 바꾸고 싶다면 코스 혹은 해당 버튼을 눌러주세요. 전원 버튼을 누르고 동작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표준 세탁이 시작됩니다. 헹굼과 탈수를 둘 다 하고 싶다면 헹굼 탈수 선택, 동작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주세요. 탈수 기능만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전원 버튼, 탈수 버튼, 동작 일시 정지 버튼을 순서대로 눌러주세요. 섬세한 의류를 세탁하고자 하신다면 란제리 울 코스를 선택해주세요. 란제리 울 코스는 옷감 보호를 위한 특화 코스로 일반 세탁 코스 대비 세탁통의 움직임을 적게 하여 옷감 보호를 위한 세탁을 합니다. 세탁기를 오랜 기간 동안 더욱 청결하게 사용하시려면 세탁통을 청소해보세요. 세탁통 안에 들어있는 세탁물을 모두 꺼낸 후 세탁조 클리너 적정량을 넣어주세요. 통살균 코스를 선택하신 후 시작 정지 버튼을 눌러주시면 세탁통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더욱 청결해진 세탁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세탁기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았다면 DE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무 패킹 안쪽까지 세탁물을 완전히 밀어넣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문 오른쪽 중앙 부분을 끝까지 밀어 딸깍 소리가 나게 세탁기 문을 확실하게 닫아주세요. 세탁기가 동작하면 세탁기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문 열림이나 빨래 추가 버튼 또는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 제품이 정지한 후 문 잠김 표시가 사라지면 세탁기 문을 열어주세요. 드럼 세탁기는 탈수 시 고속으로 회전을 합니다. 세탁물이 한쪽으로 치우친 불균형 상태에서 고속 회전을 하면 드럼의 흔들림이 커져 과도한 진동과 이상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균형 상태가 크게 감지될 경우엔 회전을 멈추고 다시 세탁물을 균일하게 퍼뜨려주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탈수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탈수 동작 시 세탁물의 불균형을 줄여주고 제품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는 현상으로 제품 고장이 아니니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제품의 누수가 의심되시나요? 이럴 땐 자가점검을 통해 쉽게 누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통으로 헹굼 탈수 코스를 사용한 후에도 물이 샌다면 각 부위별 방법에 맞춰 조치해주세요. 급수 호수 조립부가 풀려있다면 호수를 재조립해주시고 급수 호수 간 커넥터가 풀려 있다면 커넥터를 다시 조립해 주세요. 배수 호수가 배수구에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배수구에 다시 조립해 주세요. 확인 후에도 급수 호스, 수도꼭지 주변으로 누수된다면 배관 전문 업체를 통해 수리하세요.
도어 밑면에 물이 샌다면 도어 글래스와 고무 패킹의 이물질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청소해주세요. 오시통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작동하여 생긴 고무 패킹 손상도 누수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항상 옷감을 완전히 넣고 세탁해주세요. 세탁기 하단부 펌프 필터에서 물이 새나요? 펌프 필터를 청소한 후 펌프 필터와 잔수 제거 호수 마개를 제대로 조립하지 않아 생긴 누수일 수 있습니다. 청소 후 꼭 확실하게 조립해주세요. 미니 세탁기에 기능 조작부로 떨어진 물기도 함께 닦아주세요. 세탁 후 젖은 세탁물을 세탁통 내에 장시간 방치하면 세탁물에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세탁이 끝나고 바로 세탁물을 꺼내주세요. 세탁 후 세탁통 내부의 습기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을 경우에도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내부의 물기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세탁기 문을 열어주세요. 세탁기 문을 끝까지 밀어서 완전히 닫지 않고 도어 오픈 홀더를 살짝 닫도록 해두면 세탁기 문이 약간 열려있는 상태로 유지되어 세탁기 내부를 환기시킬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제품 등록이 필요합니다. 먼저 구글 플레이 또는 애플 스토어에서 LG 스마트 싱큐를 검색 설치해주세요. 스마트폰에 모바일 데이터 혹은 셀룰러 데이터를 끄고 가정 내 와이파이를 연결해주세요. 와이파이 무선 주파수는 2.4GHz만 지원하며 와이파이 네트워크 이름은 영문과 숫자 조합이어야 합니다. 제품 등록은 최초 1회만 필요하며 등록 이후엔 자동으로 제품과 와이파이가 연결됩니다. 만약 와이파이 암호나 공유기를 바꿨을 땐 제품 삭제 후 다시 등록해주세요. 제품과 공유기의 거리가 멀거나 그 사이 벽이 있을 경우 제품 등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문의 전 사용자 설명서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품 사용 중 상태 표시창에 다음과 같은 알림 메시지가 나타날 경우 해결책에 따라 조치해 주세요. 많이 궁금해 하시는 다음 증상들에 대해서도 이어지는 화면의 설명을 참고하시면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정전, 단수, 하수구 막힘 등과 같은 환경 불량, 수도꼭지 잠김, 제품 이동에 의한 파손, 간단 사용법 문의 등과 같은 경우 무상기간 내에라도 서비스 기사 방문 시 출장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드럼 세탁기 사용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